가끔씩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몰아주기 같은 거 하거든요. 그러지 얘가 꼭 꺼내는 거예요. 맞아, 항상 걸려. 그래가지고 딱 걸리는 순간 바로 아 신원이가 원래 저희 팀의 대표 은둔 형 아이 최근에 부쩍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신원이가 집에 없으면 서운해요. 네, 제가 처음에는 아 신원아 좋아 좋아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. 요즘에 좀 줄였으면 좋겠어. 저랑 안 놀아도 돼요. 뭐래 맨날 전화가지고 밥 먹자고 어디야? 나좀 바뀐데 아 아니, 친구가 너밖에 없어. 밥 먹으려고 했지. 후 형은 워낙 다른 멤버들 너무 많이 사줘서 의무같이 느껴질까봐 형한테 저는 그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. 그리고 저희 모두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산해서 뒤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후이 형이랑 밥 먹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후이 형이 터치페이하자고 말 안 하면 저를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. 후이 형이 내니까. 근데 제가 반대로 영원이랑 먹을 때는 제가 다 내는 편이에요. 제가 이제 항상 형이랑 밥 먹으면 형이 밥을 먹을 때 항상 먼저 카드를 내주셔서 저희들이 커피를 좋아하거든요. 커피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형 커피 드시러 가시죠. 네. 가끔씩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몰아주기 같은 거 하거든요. 근데 그러지 얘가 꼭 꺼내는 거예요. 맞아, 항상 걸려. 그래가지고 딱 걸리는 순간 바로 아 얘는 항상 영원이가 걸리면 자기가 내겠다. 저 엄마 보고 싶어요. 나 자전거 국토종주. 제 카자흐스탄에 일하러 갔을 때 관광할 시간이 있었거든요. 거기서 그때 홍서희만 안 갔나?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탔거든요. 와. 그래서 만년설에 올라왔었어요. 근데 그때 홍석이 형이 아 너무 좋았어. 맨제스 촬영 준비해야 돼가지고 식단 관리에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멤버들 다 만년설 갔을 때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. 마이크에 관심이 있어요. 이거? 이거? 네, 그 면허를 따고 싶어요 일단. 그토야. 제가 마지막 휴가를 받았을 때 제가 프라하를 겨울에 다녀와서 이번에는 조금 동남아시아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베트남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예전에 예능 때문에 베트남을 4박 5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고 하노이랑 호치민 갔다 왔는데 일단 저는 원래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베트남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은 너무 맛있어. 쌀국수도 맛있었고 음식들이 다 맛있었어. 우리 유니버스 저희 펜타곤 첫 정규 앨범 활동도 무사히 5주간 잘 마쳤고요. 그리고 또 지금은 열심히 로드 투 킹덤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에서 유니버스에게 보여줄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매일매일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올 한 해도 벌써 반이나 점으로 갔는데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2020년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저희를 그동안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무대와 또 좋은 콘서트장에서 혹은 또 좋은 곳에서 많이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유니버스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